자랑스러운 방탄소년단 BTS가 부산 공연을 멋지게 치렀습니다. 2022년 10월 15일 부산 경기장에서 BTS Yet to Come in 부산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BTS 진과 멤버들이 차례로 군 입대하기로 10월 17일에 발표했습니다. 2025년 이후에나 완전체 활동이 예상됨에 따라 이번이 모든 멤버가 참여하는 마지막 공연이었습니다. 공연 시작 약 9시간 전인 아침부터 경기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BTS는 140여 분간 19곡을 부르면서 글로벌 팝스타로서 최고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지난 3월 서울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공연을 한 지 7개월 만에 행사입니다. 6월 단체 활동이 중단을 선언한 지 4개월 만에 7명 모두가 뭉쳤습니다. 공연 중간 상영된 영상에서는 현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들이 춤을 추는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로봇은 멤버들을 직접 무대 위로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콘서트가 열린 경기장에서는 약 5만 5천 명이 몰렸습니다. 입장권은 무료 추첨을 통해 배포했습니다. 공연 시작 9시간 전부터 팬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발권하기 1시간 전인 오전 10시에 이미 만여 명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팬들은 멤버들 광고 사진 앞에서 촬영도 하고 상품을 받는 긴 줄도 서면서 보라색 옷을 갖춰 입고 BTS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콘서트장 말고도 1만 2천여 명 이상이 야외 스크린으로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부산항 터미널 주차장에 마련된 스크린 앞에서 1만 명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그곳조차 입장하지 못한 팬들은 공연장 펜스 너머 스크린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해운대 특설 스크린 앞에서도 2,000명은 앉아서 나머지 관객은 서서 관람했습니다. 공연을 끝낸 멤버들이 마지막 인사를 전하려고 하자 객석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부 팬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공연은 JTBC와 일본 TBS, 하이브 회사의 위버스, 네이버 나우, 제페토 등에서 생중계됐습니다. 이날 위버스를 통한 스트리밍 횟수가 4,907만 건에 달했습니다. 전 세계 229개 지역에서 시청했습니다. 한 번에 몰린 트래픽에 네이버 제페토는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JTBC 중계방송은 콘서트로는 아주 높은 시청률인 3.3%를 기록했습니다. 부산 지역 곳곳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보라의 부산 프로젝트로 건축물들을 보랏빛으로 밝혔습니다. 국제영화제가 끝나자마자 콘서트 열기로 부산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5일 동안 경기장 도로 양쪽 가장자리에 보라색 경광등 600개가 켜졌습니다. 부산시청, 부산타워, 광안대교, 봉수대 등 주요 관광지마다 보랏빛 경광조명을 켰습니다. 서울과 해운대에서 BTS 전시회를 열고 지난 9년간 방탄이 무대에 섰던 사진과 무대 의상 등을 전시했습니다. 전시회 방문객 수는 2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이중 70%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주요 호텔 객실은 다 매진되었습니다. 호텔 투숙객 중에도 외국인이 70%를 차지했습니다. 공연 후 DJ 쇼와 불꽃놀이 등을 즐기는 파티 입장권 4천 장도 매진되었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대규모 드론쇼가 열렸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팬들로 부산 전역이 BTS 특수를 누렸습니다. 공연장 직접 관람 관객이 40%가 외국인이었습니다. 전날부터 부산 김해공항에는 해외에서 온 아미들로 크게 붐볐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후쿠오카, 오사카, 나리타를 출발해 부산에 도착한 일본 정기편 여객기는 좌석이 매진되었습니다. 탑승객 중 90%는 BTS 공연을 보기 위한 해외 팬들이었습니다. 에어부산이 이날 공연을 위해 띄운 일반 출발 전세기도 거의 다 찼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KTX 열차는 일주일 전부터 만석이었습니다. 부산역 팝업스토어 담당자는 매출의 80%가 외국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시철도 자원봉사자는 이렇게 많은 관광객은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들도 부산에 살면서 이렇게 많은 외국인을 본건 처음이고 BTS의 엄청난 영향력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BTS의 엄청난 영향력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에 BTS는 한국관광공사의 유튜브에 10월 20일에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10월 14일에 공개된 티저 영상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조회수 1000만회를 넘겼습니다. 콘서트에 대해 외신들도 소식을 전했습니다. 국내 언론이 단순히 콘서트 소식만을 전한 것에 비해서 외신들은 BTS가 이룬 성과, 한국의 군입대 제도, BTS의 개별 활동, 팬들 인터뷰를 자세히 실었습니다. CNN은 BTS가 엑스포 유치를 위해 콘서트를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2013년 6월에 데뷔한 BTS는 경쾌한 히트곡과 젊은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소셜 캠페인으로 전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BTS는 지난해 아시아계 밴드 최초로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룹은 지난 5월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아시아인을 겨냥한 증오 범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난 6월 솔로 활동을 위해 그룹 활동을 중단한다는 발표로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내년 30대가 되는 진이 병역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 장관은 8월에 BTS가 군복무 중에서도 해외에서 공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블룸버그는 부산의 대규모 군중이 BTS의 문화 경제적 영향력을 입증했다라고 했습니다. BTS의 부산 공연은 2030 세계 박람회 개최 후보지로 대한민국 제2도시인 부산을 알리는 행사였습니다. 슈퍼스타이자 경제적 영향력을 지닌 BTS가 전 세계 수만 팬이 부산을 찾게 했습니다. BTS는 미국과 유럽의 주류 소비자에게 다가서기 이전에 아시아 전역에 물결을 일으킨 한류의 중심이었습니다. 강남스타일과 기생충과 함께 K-POP은 문화적 힘과 관광지로서의 한국의 매력을 높였습니다. BTS가 10년간 창출할 수 있는 경제효과가 56조 원이라고 추산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BTS와 한국 드라마, 영화의 해외 인기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직접 재산권 무역에서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한국 국회의원들은 군복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클래식 음악과 똑같이 K-POP 가수들을 명단에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올해 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BTS가 군입대한다면 인류의 문화적 손실이 될 거라고 말하면서 면제를 요구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한 BTS가 마지막 콘서트를 연다고 했습니다. 2030 엑스포 부산 개최를 응원하기 위해 무료로 진행된 이번 콘서트는 5만 이상의 팬이 모였습니다. 티켓 없는 수많은 팬은 부산 각지에 모여 대형 스크린으로 콘서트 중계를 시청했습니다. 팬들은 BTS의 보라색으로 물든 시내 랜드마크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미국 MBC도 글로벌 슈퍼스타 BTS가 2030 부산 박람회 유치기원에 힘을 보태며 부산에서 무료로 콘서트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부산의 거리, 다리 해변은 BTS의 상징 색깔인 보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멤버 사진이 공연 공식 상품과 전광판, 지하철 자동문에도 등장했습니다. BTS가 지난 6월 솔로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힌 이후 첫 공연으로 월드 투어를 기대하는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남자들이 한국 응우 병영은 또한 밴드의 미래를 암시합니다. 진은 12월이면 30세가 되며 이미 2년 복무 연장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올림픽 메달 선수, 클래식과 전통음악가 우영수에게 면제를 부여합니다. 일부 팬들은 면제를 희망하고 있지만 병무청장은 이에 부정적입니다. 2020년 월드투어가 코로나로 취소된 후 그룹은 온라인 콘서트 공연으로 전환했습니다. 12월 이후에 미국에서 8회 공연을 열었고 3월에는 서울에서 3회 공연을 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팬들을 위한 오랜만의 공연입니다. 영국 잡지 MME는 BTS 부산 공연을 평생에 단 한 번뿐인 행사라며 팬심을 드러냈습니다. 6월 BTS의 앨범과 제이홉의 솔로 앨범, 이번 공연은 한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경기장의 무대는 BTS 로고들이 있는데 이는 열린 책의 페이지와 비슷하며 모든 블록은 그룹 이야기의 다른 장을 나타냅니다.
BTS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아티스트지만 오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이 파고드는 느낌입니다. 이번 공연은 새로운 시대를 축하하는 것입니다. BTS는 놀라운 열정과 노력으로 지난 9년 동안 한국 문화를 세계 무대에 올렸습니다. 부산 공연도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몇 달 전 그룹이 개별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밝혔을 때 전 세계는 밴드로서는 끝이라는 소식을 오해하며 들끓었습니다. 오늘 밤 무대에서 멤버들은 기사들을 강력하게 부정했고 지민은 군중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30년, 40년, 70년을 계속해야 합니다. 밴드가 작별 인사를 하는 동안 포 유스의 한 가사가 그들 뒤에 있는 화면에 빛났습니다. 이것이 BTS의 시작에 불과했다면 앞으로 다가올 남은 인생 수십 년은 숨막히도록 찬란할 것입니다. 미국의 UPI는 불확실한 미래를 가진 BTS가 부산 콘서트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BTS의 미래는 임박한 군입대로 불확실합니다. 그들은 열광하는 5만 명이 넘는 팬들 앞에서 무료 콘서트로 돌아왔습니다. 데뷔 후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 이번 공연이 가까운 미래의 마지막 공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했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은 모두 군복무를 해야 하며 그룹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지는 오는 12월에 30세가 됩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으로 BTS는 지난 6월 그룹 활동을 중단하고 솔로 프로젝트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밴드 리더인 RM은 여러분이 저희를 믿고 신뢰해 주시면 계속해서 음악을 공유할 겁니다. 저희를 믿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30년, 40년을 더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민이 덧붙였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한 팬들은 공연에 대해 열광했지만 일부는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비관적이었습니다. 무료 티켓을 손에 놓지 못한 수천 명의 팬은 경기장 밖에 모여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빌보드지는 공연장 풍경과 멤버들의 발언, 팬들 인터뷰 등을 여러 기사에 나눠 게재했습니다. 대규모 콘서트는 수많은 팬들이 공연장으로 몰려들면서 다소 늦게 시작됐습니다. 처음 부산 벌판에서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라고 알려졌을 때 아미들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예상했습니다. 그들은 부산시의 잘못된 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공연 날에는 티켓을 구분하지 않고 입장시키는 바람에 수천 명의 팬들이 약 3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표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야외에서 캠핑을 하고 담요를 덮고 쌀쌀한 날씨를 견디며 휴대폰으로 생중계를 시청하고 공연장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티켓이 없는 그들은 쌀쌀한 날씨를 견딜 수 있도록 담요, 따뜻한 코트, 머플러를 준비했습니다. 행사장 내부에는 상품 구입과 경품 행사를 위해 길게 늘어선 줄이 있었고 경기장 문 밖에는 현대차, 위버스, 아미 멤버십 스탠드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환호하는 5만 5천 명이 관객 앞에서 BTS는 2시간 동안 20곡을 선보였습니다. 3월에 열린 BTS의 세 차례 공연에서는 코로나 규제로 관객들의 큰 함성과 박수가 금지됐었습니다. 이번 공연이 끝날 무렵 멤버가 그룹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발언에 팬들은 자리에 앉지 못했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경기장 밖에 서 있던 팬들은 열린 게이트 안으로 몰려들어 공연장 사진을 찍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콘서트장 자체를 보고 싶어하는 흥분이 뒤섞인 가운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많은 팬들도 경기장의 표지판과 함께 사진을 찍기 위해 머물렀습니다. BTS 공연 외신 반응이었습니다. 구독하시면 다음 콘텐츠인 팬들 인터뷰 반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설정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